솔직히 말해서 그냥 이쁘면 돼. 평생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기괴한 것들을 보시네요.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23 김신입니다. 아직 학생이어가지고 지금 하는 일은 딱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김대현이고요. 29살입니다. 배우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전공이 궁금해가지고. 패션 공부하고 있어요. 혹시 어느 쪽에서 일하시는지 알수 있을까요? 이제 CF 위주로 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아는 거 있을까요? 아, 있죠. 방귀대장 뿡뿡이 아세요? 방귀대장 뿡뿡이의 짜잔형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짜잔이에요? 네네. 짜잔형은 쉽게 말해서 놀이 박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놀이를 이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해서 아이들과 함께 그것들을 하면서 아이들 즐겁게 해주는 그런 형이라고 할수 있죠. 지금까지 짧게 저랑 대화 나눴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능청스러운 사람? 좋은 쪽으로? 네. 그러면은 대현 씨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되게 털털하실 것 같아요. 끝인가요? 예. 결정할게요. 결정했습니다. 숨 쉬고 있었어요. 수원에서 여기까지 오셨을 텐데 바로 돌려보내니까 너무 예의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 평소 옷 스타일 좀 보여주세요. 오! 굉장히 힙하신 분이네. 이 반팔인데 아시죠? 그 배꼽 드러나면서 이제 상의가 딱 이렇게 달라붙는. 뭐라 그러죠 이거? 크롭티요? 크로키? 크로티? 크롭티요. 크로티. 예, 크로티에다가 이제 청바지, 반바지 입었는데 이런 표현 실례가 될수 있지만 굉장히 핫하십니다. 밑에를 어떻게 입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 검도할 때 입는 치마 느낌 있죠? 검도 바지에다가 흰 티에다가 사무라이 약간 한명뵐것 같은 느낌? 아무튼 되게 멋있으시네요. 저도 사진 받아볼 수 있나요? 거부권 행사할 수 있나요? 아, 왜냐면은 네. 쫄려. 아니, 너무 잘 입으셔가지고 아니에요. 약간 죄송스러울 정도예요. 약간 뭐 사진을 보내는 게. 약간 캐주얼한 옷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댄디한 느낌을 추구한다라고 해야 될까나. 근데 사진이 너무. 예, 네, 제가 사진을 별로 안 찍어요, 사실. 제가 사진만 보고 딱 느꼈을 때는 편한데 스타일 낼수 있는 느낌으로 입으시는 것 맞아요, 정답입니다, 딘동댕. 또 말할게요, 딱 여기까지.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아니에요. 제가. 그런 뜻이 아니라. 예, 정말 그 전공 잘 살려서 잘 입으시는 것 같아요. 보기 좋아요, 진짜. 얼굴이 너무 궁금해졌어요. 네, 선택했습니다.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즐겁게 대화 나눠봐요. 이제 양말까지 보이네요. 저도 발이 보입니다. 아, 그래요? 발도 깎고 왔어요, 오늘. 최근 본 유튜브 우물어 갈수 있을까요? 괜히 긴장되네요. 몰카.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 장난치는 몰카. 운동 없이 군살 뿌시기. 타인은 지옥이다. 대본 리딩 현장. EBS 친구들. 방귀대장 뿡뿡이. 모니터링. 뿡뿡이와 동요 댄스. 이 정도? 네. 공개해 주세요. 저 진짜 안 봐서 몇달 전께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총몇명 특별편 그거 총명명이요? 모르세요? 천정명? 총몇 명? 총명명? 이뭐 중국 사람이에요? 총명명? 내가 취미로 돈 버는 세 가지 방법. 수비학으로 알아보는 팔로 운세. 전설의 빙수야, 포장은 얼마나 줄까? 네? 전설해 보여? 빙수야, 포장은 얼마나 줄까? 뿌링클 가루와 닭껍질 튀김 기적의 조합. 과연 맛은?
기괴한 것들을 보시네요. 유튜브 재밌는 거 추천해 주세요. 재밌는 거요? 저 잘 안 봐가지고. 아 그럼 보지 마세요. 바보 상자예요, 바보 상자. 저는 유튜브 안 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잠깐만. 잠깐만, 유튜브잖아. 아 요즘 글램 재밌더라고요. 글램이 요즘 꿀잼이더라고요. 저 요즘 글램 챙겨보고 있어요. 유튜브 보시는 것만 봤을 때는 네. 본인이 하시는 일이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럼 결정하겠습니다. 결정했습니다. 그냥 자기 개발 이쪽으로 되게 관심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얘기 더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처음 본 이성이랑 네. 그 하루 만에 사귈 수 있으세요? 사귀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만약에 하루 동안 정말 이렇게 네. 많은 대화를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남자 이상형에 너무나도 가깝다.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렇게 급하게 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몇 번은 더 만나볼 것 같아요. 몇 번 정도? 그래도 한 네다섯 번은 만나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다섯 번. 처음 딱 봤을 때 그 사람의 모든 모습을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네. 내가 도저히 이 어떤 이유에서건 용납이 안 된다 그런 게 있나요 혹시? 대화로 충분히 풀 수 있는데 회피하려고 할 때? 그럼 대현 씨는 처음 본 사람이랑 바로 사귈 수 있을 것 같나요? 네. 너무 즉답이네. 라고 이제 제가 한 5, 6년 전에는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이쁘면 돼 약간 이 주의였어요. 그러니까 가능했어요 그게. 이쁜 거는 하루 만에 판가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죠. 근데 지금은 이쁜 게 다가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이 사람의 어떤 성격, 취향, 이 사람 싫어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고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하루 만에는 절대 안 만날 것 같아요. 뭐 이성을 볼 때 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보니까. 외모를 제일 처음엔 중요하게 보죠. 1차 네. 서류 심사 말하는 건가요? 그죠. 외모가 저에게는 마음에 들어야죠. 그러면서 성격 알아봤을 때 성격도 너무 좋다 하면 이제 두 개가 일치하면은 네, 정말 마음이 많이 가겠죠. 서류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탈락인가요? 탈락이죠. 많이 보시나 봐요. 조목조목 이 눈은 막 코는 막 입술은 막 이게 아니라 그냥 외모가 괜찮다 그 정도의 그거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보잖아요. 마음을 보는 거랑 외모를 보는 거랑 좀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카테고리가 다를 뿐이지 외모도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어떤 거 보시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외모부터 보는 것 같아요.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모 보는 거. 네, 그럼 저는 결정하겠습니다. 결정했습니다. 네,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놀리세요.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놀리는 걸 좋아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나요? 그 갈등을 풀어나가는 그 과정에서 그 관계가 되게 깊어지고 돈독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을 피하지 않는다라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본인의 인생에서 일, 사랑, 친구, 나 네 가지 중에서 순위를 매겨주세요. 나. 네. 내가 1순위. 그렇게. 사랑. 그리고 친구 1. 네. 이렇게 정할게요. 혹시 그렇게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1보다는 관계를 더 생각하면 살려고 해요. 똑같이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아, 저랑 완전 반대신데 제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1, 친구, 사랑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이유는 너무 많은데 남자친구 약간 떨거지네요. 아직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진로나 미래? 네, 그런 게 좀 더 중요하게 자리 잡는 것 같아요. 평생을 만날 사람을 벌써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솔직히 말하면은 저의 연애는 나에게 맞춰줘 되게 의존적인 기대에는 연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라면은 좀 네. 힘들겠죠.